마켓 무버입니다. 끝날 듯 끝나지 않는 경영권 분쟁이 지속되는 가운데 고려아연의 주가도 고공행진하고 있습니다. 고려아연은 신한지주를 제치고 코스피 시가총액 상위 기업 중 10위의 이름을 올리기도 했습니다. 그동안 MBK 영풍연합 그리고 고려아연 모두 수조 원을 들인 지분 확보 1라운드가 종료된 상황인데 양측 모두 지분 과반 확보에는 실패를 했죠. 이에 따라서 지분 확보 2라운드에 돌입할 것이다 라는 기대감이 주가를 밀어 올리고 있습니다. 또한 영풍 측이 이제 고려아연 이사회를 상대로 임시 주주총회 소집을 청구한 바 있는데 이에 대해서 고려아연 이사회가 이를 거부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이제 양측의 치열한 법정 다툼이 나타나는 것 아닐까라는 이러한 또 이야기가 나오면서 투자들의 매수세가 몰리고 있는데요. 결국 양측 모두 지분의 과반을 확보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지분 7.8%를 보유하고 있는 국민연금의 결정이 캐스팅보트 역할을 또 할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고려아연은 현재 투자 주의 종목으로도 지정이 됐습니다. 연일 주가가 급등 반복했기 때문인데요. 그럼에도 투심이 고조되면서 주가 과열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현재 양측의 지분율 차이 3%포인트에 불과한 상황입니다. 영풍 MBK 파트너스 측이 지난 14일에 주당 83만 원의 공개 매수를 마무리하면서 보유 지분 38%를 확보한 상황이고요. 최윤범 고려아연 회장 측의 경우에는 원래 지분 34%가량이 있었는데 우군으로 참전한 베인캐피탈의 공개 매수 지분 1.4%가 합산이 되면서 총 보유 지분 35.4% 가져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밖에도 한미사이언스가 경영권 분쟁 가능성 제기되면서 주가 상승세를 연출하고 있고요. TA항공의 경우에도 1대 최대 주주 예림당과 2대 주주인 대리명 소노그룹의 경영권 분쟁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주가 급등락을 연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이러한 경영권 문제 테마주에 투자를 주의해야 한다라고 조언을 하고 있습니다. 경영권 분쟁이 끝난 이후에는 주가 하락이 불가피하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지난해에 하이브와 카카오가 맞 공개 매수 경쟁을 벌였었던 SM엔터테인먼트의 경우 분쟁 시에 주가 16만 원대까지 치솟은 바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 주가 7만 원 선까지 내려온 상황이고요. 지난달에 경영권 분쟁이 나타났었던 FN가이드의 경우에도 3만 8천 원대까지 올랐다가 만 원대 초반으로 다시 주가가 꺾인 상황입니다. 이렇게 본질의 가치를 벗어난 급등세는 원래 자리로 돌아가게 돼 있기 마련이겠죠. 상황에 따라서는 본래 기업 가치보다 더 떨어질 수도 있다라는 또 경고가 나오고 있습니다. 또 공격과 방어를 위해서 자금이나 인력 등의 비용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이 경영권 분쟁 싸움이기 때문에 분쟁이 마무리되더라도 승자의 저주에 빠질 수 있다라는 점 주의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마켓무버와 함께하셨습니다. 네, 이어서 현재 시장에서 움직이고 있는 기업들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는 방산 쪽 짚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한국항공우주가 신고가를 경신한 가운데 현대로템도 최근 들어서 주가 흐름이 굉장히 좋습니다. 오늘도 거의 52주 신고가 부근에서 거래가 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67,600원대가 터치가 나왔고 현재는 1.5% 넘게 상승하면서 64,000원대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박수범 대표님께 듣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뭐 현대로템 지금 방위산업 관련주들의 움직임들, 뭐 오늘 같은 경우에는 좋은 움직임을 좀 가져가는 흐름들이었는데 현대로템이 좀 실적이 3분기 실적이 나왔는데 상당히 좀 좋게 나왔습니다. 자, 뭐 매출 같은 경우에는 이제 1조 935억이 나왔는데 뭐 작년 동기 대비해서 18% 정도 증가되었고 영업이익 같은 경우는 1,375억인데 234% 정도 좀 증가된 흐름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지금 이제 3분기 실적이 매출은 어떻게 보면 2분기랑 좀 약간 비슷하게 좀 나왔습니다. 10억 정도 좀 약간 적게 좀 나오긴 했지만 영업 마진율이 상당히 좀 올라갔다라는 부분들에 있어서 상당히 좀 긍정적이다라고 좀 바라보고 있고요. 뭐 그 부분에서 EPS 같은 경우에도 이제 분기별 EPS의 움직임들을 보게 되면 계속 올라가고 있어요. 그만큼 주당 순이익이 좀 올라가고 있다라는 거는 긍정적인 신호다라고 좀 봐야 되고 재무적으로도 상당히 좀 앞으로는 지금보다 더 안정화될 가능성이 상당히 좀 높다라고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아무튼 현대로템이 이렇게 좋은 흐름을 가져가는 이유는 아무래도 폴란드 쪽에 이제 K2 전차죠. K2 전차를 지금 이제 뭐 납품이 된 부분과 현재 보게 되면 총 60대인데 그중에 올해 납품이 된 게 이제 34대고요. 그리고 인도 계약에 따른 이제 잔여가 지금 현재 22대 정도 남았습니다. 이 부분들이 올해 4분기 그리고 내년 상반기까지도
재무제표에 이제 표시가 될 것 같은데 아무튼 이런 흐름들이 좀 나와주고 있고 뭐 루마니아 같은 경우에도 지금 이제 K2 전차에 대해서 좀 호감을 가지고 있고 뭐 가지고 있고 그리고 헝가리라든가 다른 동유럽 국가들도 지금 이제 K2 전차에 대해서 좀 긍정적으로 좀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그런 부분들이 아무래도 K2 전차에 대한 추가적인 해외 쪽의 수주 물량이 좀 발생하지 않겠냐라고 좀 바라보고 있고 아무래도 뭐 K2 전차 같은 경우에는 뭐 미국의 뭐 에브람이라든가 아니면 독일 전차에 비해서 좀 가볍습니다. 가볍고 상당히 좀 빠르죠 또. 뭐 그러다 보니까 뭐 여러 가지 장점이 있습니다. 다만 좀 약점이라면은 방어력이 좀 약하다라는 게 좀 약점이긴 합니다만 그래도 기동성이 워낙 좋고 뭐 그에 대한 정밀도도 목표를 맞추는 정밀도도 상당히 좀 높습니다. 그래서 특별하게 뭐 K2 전차 같은 경우에는 들어가서 우리가 목표를 잡아서 조준하는 게 아니라 컴퓨터로 목표 좌표만 찍으면은 알아서 포탄을 발사하면서 목표를 맞춘다는 겁니다. 상당히 좀 전자화되고 자동화되어 있다 보니까 그런 부분 또한 상당히 좀 다른 전차들에 비해서 구매력이 있다라는 거죠. 장점이 있다라는 부분들입니다. 아무튼 그런 부분들을 통해서 현대로템 같은 경우에는 뭐 올해도 너무나 좋은 실적들을 분기별로 이어나가고 있지만 내년까지도 상당히 좀 긍정적으로 좀 바라볼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드리고요. 아무튼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현대로템 같은 경우에는 증권사 쪽에서도 지금 9군데 정도에서 3분기 실적이 서프라이즈 실적이 나오다 보니까 목표가를 다 상향 조정했습니다. 뭐 적게는 지금 이제 보니까는 7만 5천 원 그리고 많게는 지금 이제 8만 7천 원 까지 지금 이제 목표가를 수정하면서 상향 조정했는데 뭐 이런 부분들 오늘 물론 뭐 장중에 6%까지 상승 움직임을 보여줬지만 윗골을 좀 달고 지금 1%대까지 내려오긴 했지만 그렇게 걱정할 필요는 없다라고 좀 판단하고 있고요. 뭐 일시적인 뭐 차익 매도 물량 나와줄 수 있죠. 뭐 그렇기 때문에 저는 앞으로의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상당히 좀 높고 뭐 그 성장 스토리도 굉장히 좀 높다라고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뭐 지금 철도 같은 경우에는 보통 보면 이제 마진율이 한 3% 정도 돼요. 그리고 현대로템 같은 경우에는 국내 1위 기업이기도 하고 그리고 동남아 쪽이라든가 지금 이제 계속해서 고속철도가 되었던 철도 사업을 계속해서 인프라를 계속해서 수주를 해나가고 있는 부분들입니다. 네. 물론 그 수주를 한다고 해서 수익이 엄청나게 나지는 않아요. 거의 거기서 수익이 거의 안 나는데 안 나지만 그래도 MRO 쪽 그러니까 열차 다른 것도 운행하다 보면 소모품을 계속해서 교체해줘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MRO 쪽에서 수익을 가져가는 부분들이죠. 국내에서도 마찬가지고 그럼 그런 부분들을 봤을 때는 저는 지금 현재 네. MRO 뭐 지금 현재 레일 사업도 또 괜찮고 방위 산업 쪽도 괜찮은 흐름들을 가져가고 있어서 양 축을 가지고 거의 뭐 쌍끌리로 이제 동사의 실적에 대한 기대감을 지금보다 더 높게 우리가 눈높이를 가져갈 필요가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네, 현대로템 이미 한번 가지고 오셨던 기업인데 주가 굉장히 잘 가고 있습니다. 여전히 긍정적으로 보고 계신다. 그때 이후로도 주가 많이 올라왔고요. 두 번째 기업 바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정재 파트너님께서 가지고 오신 삼성 SDS입니다. 아까 전에 실적 원픽주 중에 하나였는데, 그죠? 네. 일단 실적이 이번 주에 좀 괜찮게 나올 종목 중에 그나마 조금 이제 실적 발표 기준으로 지금 탄력이 나올 수 있을 만한 주가 탄력이 나올 수 있을 만한 종목을 골라보았습니다. 일단 삼성 SDS 같은 경우에는 이제 시스템 통합, 클라우드 서비스, 그리고 이제 물류, 종합 물류 서비스 이제 이런 것들을 진행을 하고 있는데 특히 이제 종합 물류 쪽이 최근에 좀 실적이 양호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LX 인터내셔널도 이제 10월 31일 날 실적이 양호하게 나올 것이라고 했죠. 그래서 이 삼성 SDS도 이제 물류 쪽 실적이 어느 정도 이제 받쳐주면서 긍정적인 영업이익이 전년 동기 대비 나올 것으로 일단 보여지고 있고요. 거기다가 새롭게 시작한 이 클라우드 서비스가 아무래도 고성장이 나오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 생성형 인공지능 AI 클라우드 사업 매출이 매년 지금 매 분기마다 30% 정도 지금 늘어난다고 하고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지금은 조금 매출이 미미할지언정 향후 이 삼성 SDS를 먹여 살리는 그런 상황도 이제 발생이 될 수 있는 여력이 존재하겠죠. 또 거기다가 2023년 2분기에 AI 기반 공급망 관리 소프트웨어 전문 기업인 엠노의 지분을 지금 상장된 업체죠. 엠노의 지분을 인수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본격적으로 AI로 인한 이 공급망 계획 솔루션을 만들어서 전 세계적으로 지금 사업을 확장하겠다라고 밝히고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AI 관련 물류 기업으로도 이제 거듭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존재할 것 같아요. 그래서 한번 오늘부터 잘 관심을 가져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어서 세 번째 기업 바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리가켐바이오입니다.
3% 넘게 상승하면서 13만 원대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박수범 대표님께서 가지고 오신 기업인데 처음 가지고 오셨어요. 어떻게 보십니까? 아, 네, 맞습니다. 지금 이제 뭐 리가캥 바이오 같은 경우는 워낙 호재가 좀 많다 보니까 좀 좋은 움직임을 가져가고 있는데요. 자, 우리가 항암제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1세대가 뭐였습니까? 1세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방사선 치료였죠. 2세대가 이제 표적 항암제였고, 3세대가 이제 면역 항암제였는데, 면역 항암제라는 건 따로 우리가 있는 게 아니라 이제 우리 몸 안에는 NK세포도 있고 T세포도 있어요. Y세포도 있고, 뭐 이런 친구들이 이제 밖에서 들어오는 암세포가 만들어지는 부분들에 있어서 발견하고 그걸 없애주는 역할을 좀 합니다. 그런 부분들을 좀 강화시키는 면이 있죠. 근데 이 3세대 또한 지금 이제 면역 항암제도 마찬가지고, 지금 표정한 치료제도 마찬가지고 단점은 있어요. 단점이 뭐냐면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이게 지금 재발이 좀 발생한다는 겁니다. 거의 4년 안에 치료를 받아서 완치됐는데도 불구하고 4년 안에 거의 재발될 확률이 좀 높아지고 있다 보니까 아,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 좀 더 뭔가 새로운 게 좀 필요하다 해서 만들어진 게 ADC입니다. ADC 같은 경우에는 하나의 폭격기죠. 우리 몸 안에 있는 암세포 쪽에 가서 정확하게 이제 암세포에 있는 곳에 이제 폭탄을 투하해서 암세포를 사멸시키는 뭐 그런 부분들인데 아무튼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이제 암세포를 박멸할 수 있는 치료제를 그 암세포가 있는 곳까지 끌고 가서 떨어뜨려 줄 수 있는 그런 기술력이 이제 ADC인데 이 ADC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뭐 동사 같은 경우에는 국내에서는 거의 뭐 탑픽 종목이라고 좀 봐야 되겠죠. 물론 글로벌 시장에서 보게 되면 다이치 산큐라는 일본 회사가 있어요. 올해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고 작년 매출이 3조 원을 우리나라 돈으로 3조 원을 좀 넘어섰고 2028년 되면 이제 13조 원까지 늘어날 것이다라고 좀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리가캔 바이오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앞으로 긍정적으로 바라봐도 좋지 않나라고 좀 판단하고 있고요. 뭐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ADC가 정말 중요하다라고 좀 판단하는 이유는 또 그리고 삼성바이오로직스 같은 경우에도 ADC 치료제, 항암제 치료제만 전문으로 생산할 수 있는 생산 라인을 아예 깔아놨어요. 그 정도로 삼성바이오로직스 쪽에서 ADC 치료제가 상당히 좀 긍정적으로 좀 바라보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의 품목을 위해서 제품을 위해서 라인 하나를 생산할 수 있는 라인을 하나 깐다. 이건 어떻게 보면 그만큼 투자를 갖다가 확대한다는 부분들인데 그만큼 확신이 있다는 거죠. 시장이 커질 수 있는 부분들에 있어서. 뭐 그렇다면 좀 리가캔 바이오가 지금 계속해서 주가가 상승하는 움직임이지만 어떻게 보면 50일 신고가를 계속해서 만들어 나가는 흐름들이지만 그래서 아직까지 더 상승할 여력은 남아있다고 말씀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리가캔 바이오 만나보고 왔고요. 이어서 네 번째 기업 동원시스템즈입니다. 역시나 마찬가지로 아까 봤던 또 실적주인데 박선희 파트너님 전해주시죠. 네, 실적이 개선될 만한 종목 중에 하나인 동원시스템즈인데요. 일단 뭐 유리병, 페트병 그리고 캔 이제 이런 이제 식품 포장 용기를 만들고 있고 또 알루미늄 박을 이용한 뭐 성형 용기 그리고 연포장재 뭐 이런 것들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이제 주목을 해야 되는 것이 뭐 이런 이제 포장재도 이제 뭐 양호하게 실적이 나올 예정이지만 이제 2차 전지용 알루미늄 박과 그리고 배터리용 원형 캔을 이제 본격적으로 생산을 해서 2차 전지 업체에 이제 납품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특히 이제 원통형 배터리 사업체를 이제 인수한 후 지난해 이런 이제 생산 라인을 증설을 완료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21파이와 46파이 라인을 모두 지금 갖춘 상황이고 범용인 이제 21파이는 물론 46파이까지도 고객사의 요청에 따라서 올 하반기부터 지금 양산에 들어간 상황이에요. 그래서 아무래도 3분기, 4분기 이때 이제 점차적으로 실적이 좀 개선되면서 2025년에 상당히 좀 긍정적인 실적을 기대해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일단 내년에는 신규 알루미늄 박 라인이 본격적으로 지금 가동이 될 예정이고 또 46파이 라인이 이제 풀가동될 예정이고요. 또 파우치 셀 소재 납품이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납품이 될 가능성이 존재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제 2차 전지 쪽 사업 부분의 외형적 성장이 나타나고 그의 시작이 올 3분기부터 나타날 수 있는 그런 여력이 있기 때문에 지금 기관이 아주 공격적으로 매수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도 한번 같이 동참해 보시면 좋은 결과를 만들어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네, 기관 수급까지 붙고 있는 동원시스템즈에 대한 투자 의견 듣고 왔습니다. 지금까지 박수범 대표 그리고 박정식 파트너님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